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 지질입니다.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써먹고 있는 18,000볼트 18,000볼트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언제나 다른 에피소드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 이 새끼 또 씨, 또 18,000볼트 우려먹네 이러면서 흥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거는 네,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야채곱창?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제이콥이죠. 제이콥의 사다리.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다가 야곱의 사다리 또는 제이콥의 사다리 치면은 영화가 나오든가 아니면 성경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자료들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야곱의 다리라는 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한번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전련체 몸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했어요. 서로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뭐 그런 단자대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구리선 한 가닥이 되게 굵게 들어있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우리 가정집에서도 간성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이죠. 콘센트라든가 전등용 스위치 안쪽을 까보면은 다 이 케이블들이 천장 속이랑 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뜯어서 쓰란 얘기는 아니고요. 칼, 롱로즈 플라이어, 벤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트랜스포머. 네, 여러분들, 아 이제 이거 네온 저 변압기 이거 와 여러분들 걱정 되게 많이 해주세요. 막 저기 지질 전기세 이제 죽었다 이제 뭐 전기세가 이제 돈 내 못 내가지고 이제 죽는다 막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여드리자면 뭐 효율 막 역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한다고 해도 자 18,000 볼트 곱하기 여러분 저 P는 VI 다 아시죠? 그래갖고 18,000 곱하기 암페어가 20mA였으니까 0.02 정도 이 정도만 해도 360W예요 상당히 적게 먹는 편은 아닌데 제가 뭐 24시간 켜놓는 것도 아니고 잠깐 실현할 때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저기 그냥 전기난로 좀 껐다 켰다 뭐 이 정도 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 전기난로가 좀 먹기는 하죠. 자 아무쪼록 전기세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전동 드릴은 이따가 잠깐 뭐 간단하게 구멍을 낼 때랑 그리고 이 친구를 활짝 펴줄 때 잠깐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과정입니다. 당연히 친구를 간단히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게 아니라 풀어야지. 이 친구를 여기다가 예쁘게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들어가.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간단한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이 많이 이렇게 구불구불 구부러져 있는데요. 이 친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선의 피복을 벗겨주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비를 안 쓰는 게 이게 더 편합니다. 네, 장비라고 해서 유비랑 관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과 한 껍닥을 벗겨주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피복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칼질을 하면 됩니다. 되게 노동이 많이 안 들어요. 간단합니다. 이야. 이렇게 끝까지 다 당겨놨고요. 자, 벗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여러분들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쭉쭉. 자,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려고 봤더니 선의 상태가 엄청 구불구불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2등분을 잘라놓도록 할게요. 끝에를 이렇게 한번 접어주도록 합니다. 이거를 접어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이 반대쪽 끝에는 여기서 한 바퀴를 감아버리세요. 이 정도? 아까 사용한 전동 드릴에 앞에 비트 같은 걸 다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구리선의 한쪽을 이렇게 물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보세요. You spin me right round, baby. 이렇게 팽팽하게 잡은 다음에 전동을 돌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오, 여러분 어때요? 자, 이거를 진짜 일직선으로 필려면은 뭐 열로 휘었다 절로 휘었다 이렇게 댄스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양쪽에서 누르게 됐을 때 휘어버리는 강도가 얘는 좀 더 잘 버티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상당히 잘 구부러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니까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해서 고든 구리선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고든 상태의 구리선을 두 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양 끝에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잘라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을 단자대에 맞춰가지고 살짝살짝 손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휘어주면서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쁘게 딱 껴지죠? 이 상태로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물리게 될 겁니다. 한 이쯤에서 잡아서 90도로 꺾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기가 막히게 맞춰놨죠. 아까 전에 풀어놓은 이 친구들을 여기에 맞춰서 다시 껴주면서 수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윙, 축축, 윙, 축축. 아크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끝에서 탕 터지고 다시 아래층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와줘야 되는데, 출발 지점이 이렇게 서로 간격이 넓게 되면은 공기의 전련을 파괴하고 아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지점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몰아주는 게 약간은 중요해요. 이쪽으로 가고 끝에 부분을 둥글둥글하게 말아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까 전에 그냥 으슬프게 생긴 것보다도 이렇게 끝에가 예쁘게 약간 나비 더듬이 같은 느낌이죠. 저희가 완성한 곳에다가 한번 전기를 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합시다. 아래에다가는 18,000V가 출력이 되는 2차 측 단자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눌려주게 됐고요. 이 녀석에 전기를 흘려줘서 저희가 원하던 그 제이콥의 사다리의 모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우샷! 우와! 여러분! 네, 이것이 바로 제이콥의 사다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라고도 불리는 아주 그냥 고전압이 양쪽 끝에서 전련되어 있는 공기층을 찢고서 이렇게 고압의 전기가 점프해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아래쪽에만 머무르지 않고 위쪽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아크 방전이 상당히 고열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하, 신기하죠? 밀도 차에 의해 뭔가 상승 기류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은 아크 방전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선풍기를 이용해서 제이콥의 사다리를 방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로써 제이콥의 사다리가 왜 위로 상승하게 되는지 이렇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와, 올라가지 못해. 오, 야, 불 분다. 깜짝아. 이 플라즈마가 얼마나 뜨거운 건지 제가 종이를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보이시죠? 네, 이게 감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이 감지가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지지면 타겠죠? 자. 오, 야야야야. 님들 불 붙은 거 봐봐. 이렇게 뜨겁습니다. 야, 잠깐. 야, 쟤 좀 이거. 이대로 실험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짜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던 제이콥의 사다리가 아니라, 네, 서로 맞부딪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간격을 조금씩 벌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예쁘게 돌려봤습니다. 여기다가 아크 방전을 일으키면 어떤 모양으로 될지 기대가 되죠.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야! 우와! 네, 여러분. 네, 꽈배기 모양으로 꽈져 있는 상태를, 네, 아크 방전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가지고 여러분들 캐치를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느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느린 화면으로 보신 거와 같이 그냥 점프 뛰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파이럴을, 네,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8,000V 네, 18,000V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제이콥의 사다리랑 스파이럴 제이콥의 사다리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줬습니다. 원리도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안쪽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영상이 재밌으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여기 있죠? 네, 이거 좀 눌러주셔가지고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